신형 T-Roc. 폭스바겐 코리아 6월 수입차 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줄었지만 전월 올해 5월보다는 독일 완성차 업체 3사가 수입차 순위 1에서 3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린 가운데 최다 판매 모델은 벤츠 E클래스를 제치고 폭스바겐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티록이 차지했다. 5일 한국 수입자동차협회 KAIDA에 따르면 6월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2% 소한 26,191대로 집계됐다. 테슬라 판매량은 빠진 수치 단월과 비교해 일부 브랜드 물량 확보로 8.8% 상반기 누적 등록 대수도 147,757대로 전년 동기 대비 15.2% 없다. 6월에도 메르세데스 벤츠가 6,823대 판매로 수입차 전체 순위 1위를 차지했다. 벤츠는 지난해 9월 재회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꾸준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BMW가 6,502대로 바싹 뒤쫓았다. 지난달 229대 판매로 순위권에서 밀렸던 아우디는 6월 1,848대를 판매 3위 자리를 되찾았다. 이어 폭스바겐 1,667대, 볼보 1,451대, 미니 1,197대, 지프 1,134대, 렉서스 1,055대, 포르쉐 967대, 쉐보레 789대 순으로 순위권을 형성했다. 배기량별 등록 대수는 2000cc 미만이 14,653대로 전체 55.9%, 그 다음으로는 2000cc에서 3000cc 미만 8,052대 30.7%, 3000cc에서 4000cc 미만 2551대 9.7%, 4000cc 이상 161대 0.6% 등 순이었다. 연료별로는 가솔린이 12,324대 47.1K, 절반 수준을 유지해 이어 하이브리드 7,647대 29.2%, 디젤 3,285대 12.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2,161대 8.3%, 전기 774대 3.0%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유럽 21,195대 80.9%, 미국 2,926대 11.2%, 일본 2,070대 7.9% 등으로 유럽 판매가 지난달 8.5% 쥐 올랐던 일본차 판매는 다시 6월 베스트셀링 모델 순위는 대폭 뒤집혔다. 폭스바겐 T-Roc 2.0 TDI가 지난해 11월부터 줄곧 1위를 달린 벤츠 E250을 밀어내고 1위는 벤츠 S583매틱 965대, 3위는 BMW 532-703대가 각각 임한규 KAIDA 부회장은 6월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은 일부 브랜드의 물량 확보와 신차 효과 등으로 전월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샷 0119@한경.com